저희 SL 라이프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SL 라이프 이용 방법에 대해 제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 하나가 있는데요. SL 라이프에서는 사전 가입을 하셨을 경우 20만 원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무료 가입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가입 신청은 이렇게 SL 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 가입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바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SL 라이프 대표번호 1522-9443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장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린 대로 회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영정사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영정사진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신 후 SL 라이프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를 마친 후 고인분이 운명하신 순간이 오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SL 라이프는 24시간 장례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례 접수가 되면 곧바로 장례지도사님이 배정되고 배정된 장례지도사님께서 곧바로 고객님께 연락드립니다. 그러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장례식장을 예약해드린 후 고인분의 이송 조치와 사망진단서 발급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객님을 찾아뵈어 장례 상품을 설명드리고 3일간의 장례 일정 컨설팅을 도와드리는데요. 상담 후 고객님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3일간의 장례가 진행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장례 1일차에는 고인분을 안치해드린 다음 화장 예약을 시작으로 빈소 세팅과 접객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입관식을 진행해드리며 꽃장식까지 정성스럽게 해드립니다. 마지막 3일차에는 발인을 한 후 고인분은 리무진으로, 유가족분들은 버스로 모시고 화장장으로 출발합니다. 만약 SN 125 상품에서 버스만 이용하시더라도 버스에 관을 모실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화장장에서 화장과 수고를 하고 다시 버스를 타고 장지로 안내해드리는데요. 장지에서 안치까지 마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복귀하면서 모든 장례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장례 비용은 보통 마지막 날 오전에 정산하게 됩니다. 저희 SL 라이프는 이렇게 후불제로 상품을 제공해드리고 있어 장례를 마친 후에 실제로 사용한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데요. 부담 없는 상조 상품 제공으로 장례비 부담은 덜면서 고객님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L 라이프 이용 방법과 3일간의 장례 절차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SL 라이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